최근에 눈여겨본 사람이 유부녀였어가지고 좌절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네? 사실이에요?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유부녀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 전지현 씨를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이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하네요. 깜짝 아, 우리가 뒤를 캔줄 알았죠? 아, 놀랐죠? 예, 결혼을 놀랬죠? 했나? 저버린네. 예. 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아, 전지현 씨 얘기한 제가 거였어요. 영화 그거 암살 보고 예. 다음날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 그 녹화가 잡혔었는데 그 무슨 노래 할까 하다가 자작곡을 16마디 정도 그 6일 위해서 써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날 제가 갑자기? 전날 썼어요. 그래갖고 그 암살 본 기억이 생각나서 진짜 그냥 진지함 없이 쓴 건데 아, 유쾌하게 그냥. 근데 아, 이걸로 많이들 들어주셨어.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받았네요.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오, 바로 주저함 없이 그냥 갑니다. 이슬아님, 전지현 송 라이브로 가나요라고 하셨는데, 예, 라이브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지금 기타를 잡으셨습니다. 아, 그냥 여기 있을까요, 저? 왜 해주세요. 그막 이런 거예요. 난 지금 설레고 있어요. 그댄 내가 그다음 뭐지? 숨 쉬는 것도 모를 테지만 이러다가 막 인터넷을 켜봤죠. 검색어 1위죠. 언제나 모두가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해들어갔더니 임신 기사 같은 거였어요. 난 그대가 유부녀인 줄 몰랐죠. 잠깐 믿기지가 않아서 멍 때리고 있죠. 그래도 정말 축하해요. 그댄 모든 이의 별이죠. 우리 박수 쳐요. 이런 노래. 와! 여기 스토크 할까요? 어떻게? 너무 괜찮다. 이 감미로운 노래에다가 톡톡 튀는 가사가 있어가지고 매력적이네요. 그런 거였어.